인트로 영상. 지금 강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처음 와봤어요. 올메트리. 자, 1월 1일 날 장사를 하네요. 자, 오늘 언박싱을 위해서 강촌에까지 와서 언박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여쭈는지? 자리부터 잡을까? 카페 너무 이쁘다. 자, 오늘의 주인공. 아, 네. 아, 주인공이네요. 네. 이 아톰 김벌. 아톰 김벌이 우리 언제 왔죠? 31일날. 아, 31일날 딱 와서? 새해, 작년에 왔었죠? 작년에 와서? 네, 지금 첫날, 새해 첫날 1월 1일날. 네, 언박싱. 한번 쫙 나열해주세요. 이거 본체. 아, 오디오 팩. 오. 이거 마이크 샷건. 네. 중요한 삼각대. 이게 지금 오디오 풀셋이죠? 네. 아, 오디오 풀셋. 네, 오디오 풀셋으로 저희가 주문했어요. 거의 몇 달 만에 왔죠? 10월 중순에 네. 주문을 해서 지금 한 두 달 반 걸린 것 같아요. 두 달 반. 아, 네. 올까 말까. 네. 두 달 반 만에 도착.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네. 기대했지만 네. 신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그 언박싱을 위해서 특별하게 네, 칼을 준비했어요. 이 정도 칼로 언박싱을 해줘야겠지. 네. 근데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아, 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네. 먼저 본체를. 네, 본체. 네, 거기를 커트해야 되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오. 케이스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박싱은 나쁘지 않아요. 네. 예, 아톰. 미드나잇 블랙 색상. 네. 이거부터 해주셔야 돼. 이거 누른 다음에. 살짝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요. 예, 네, 그렇게. 네. 네. 네, 고정되고. 그 다음에 락이 두 개 돼 있는데, 여기 락, 그 다음에 여기 락. 예. 네. 락 두 개 해제. 예. 네. 되게 카메라를 연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세우기 힘드니까, 일단은 이 삼각대로 세워놓으시고. 찍으면서 할 수 있게. 네. 아,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나쁘지 않아. 재질이. 재질이 나쁘지 않더라고. 네. 좋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 네. 4일라사. 네, 딱 세워주시고. 여기 좀 불안한데? 네. 네. 아, 굉장히, 뭐랄까. 이 짐벌의 기존 크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접이 때문에, 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 휴대성을 강조시킨 그런 제품이죠. 배송이 오래 걸렸다는 것만 빼고, 나쁘진 않아요.
네, 요거 패키지도. 네, 오디오 패키지. 얘도 네. 언박싱 해야 돼.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윈드 브레이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네. 클립 마이크. 네, 클립 마이크요. 네, 요거는 예, 네, 연결 케이블 같습니다. 네, 연장 케이블. 연장 케이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 자기의 목소리를 담을 때 쓰는 아. 거죠. 네, 네. 세트가 두 개예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 목소리를 담을 때는 네. 네, 정도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이게 정말 샷건 마이크 같습니다. 네. 샷건 표정이 좋아요. 아, 새 선물 너무 네, 언박싱 표정이 아주 좋아. 막 긴장돼. 긴장도 되고. 아, 요거는 네, 샷건 마이크. 샷건 마이크.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펀지가 있고. 그래서 네. 이거 될 것 같습니다. 네. 옷을 입혀줘야죠. 추우니까. 아, 아. 네, 네. 아. 네. 잘 안 들어간다. 새 거라서 그래, 새 거. 아.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 세트는 다 끝났고, 네. 다른 건 없죠, 이제? 지금, 이 케이블이 하나가 왔는데. 그거는 그거 연장인 것 같아요, 연장. 연장 케이블. 네. 얘는 좀 별도로 있어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덜 뜯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에? 여기 뭐가 있어? 네, 그 안에 케이블이 잔뜩 있고. 아. 네. 그 안에 케이블이랑, 그게 있어요. 그, 뭐, 조그만한, 뭐, 에코백 같이 생긴. 네. 아. 네,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 밑에, 네. 밑에 네. 숨어 있었네요. 네, 숨겨져 있어요. 아,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커피? 아, 커피 왔습니다. 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커피 등장. 여기가 카페도 이쁘고, 네. 커피도 이쁘네요. 잠깐만요, 체육. 야, 지금 LED로 지금. 네, 침대가 또 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참고로 저희 뭐 데이터로 온 건 아니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 안에는 휴대용. 네, 안에는 이렇게 선. 네. 그 다음에, 안에. 그건 매뉴얼. 네. 사용 매뉴얼. 네. 케이블이 있습니다. 네. 각종 케이블. 케이블이 있는데, 네. 요거는 C타입. 충전재 같고요. 요건 아까 연장 케이블, 연장 케이블 네. 오디오 연장 케이블 비슷한 거. 얘는 아이폰용 네. 충전재 같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네. 그다음에 얘는 USB 연결 케이블. USB. 일단 부속품은 이렇게 부속품은 다 꺼냈죠 이제. 네, 네. 다 빡친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한 잔 하시죠. 네. 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빵. 이게 펭귄 빵이라고 합니다, 여기. 펭귄 빵? 사장님께서 많이 그거를 주시네요. 자, 이제 언박싱 끝났고, 이제 네. 뭘 해야 되죠? 일단 핸드폰하고, 얘하고 연결을 연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폰? 연결. 떨리네요.
기근이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중심을 맞는지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좀 더 이쪽으로. 네. 어려운 게 갤럭시에 빅스비 버튼이 있어서. 아, 빅스비 버튼 눌린 상태로 있어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한 번만 켜주면 돼요. 그러면 중심을 일단 맞춰서 빅스비 버튼이 눌린 상태인데. 됐죠. 아, 일단 네, 이 정도. 네.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네. 전원 버튼을. 네. 누르셨나요? 네. 네. 이제 그 앱을 켜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스노파 앱을 작성하겠습니다. 그가 지금 파란색인데 위에 이게 이 밑에 이 버튼인데. 이거를 길게 누르면 지금은 이 고정 모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길게 누르면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예, 폴로잉 모드로 바뀌어요. 따라오죠 이렇게. 예.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주로 쓰고 그다음에 이 그 예, 그 검지를 두 번 따닥 눌러주세요. 따닥. 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예, 되죠. 그다음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검지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네. 아, 그러면 이제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톰 기능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 기능. 무선 충전. 네. 그럼 이제 아톰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핸드폰을 충전시키면서 핸드폰이 먼저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을 없게 네,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컨트롤 한 번만 해서 보여주세요. 컨트롤.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어링 연결 중. 오케이. 확인. 네. 이제서야 페어링이 됐어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데. 아, 업그레이드. 네. 이게 지금 현재 2.4.2인데, 2.5가 최신이에요. 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대기. 이제 메뉴 뜨죠? 메뉴 떴고, 네. 비디오. 사진, 비디오 두 개 나눠서. 네. 네. 사진 모드가 있고요. 비디오 모드, 슬로우 모션. 아, 이게 지금 조이스틱으로. 네. 아, 좀. 조작성은 편하더라고요. 네. 모드도 많고, 파인네스, 뭐, 슬로우 모션 다 있어요. 이 오브젝트 트래킹이 그 형님이 말했던 그거예요. 아, 따라하네. 네, 페이스 트래킹이 있고, 오브젝트 트래킹인데, 네, 페이스 트래킹은 이제 사람 얼굴만 따라다니고, 네, 슬로우 모션도 따로 있고, 네. 선택은 이거. 비디오. 네. 일단 기본적인 비디오로. 네. 그리고 이 모드가 있어요. 이 얼굴 모드는 얼굴을 좀 이쁘게 바꿔줘요. 아. 잡티도 없애주고. 진짜 필요한 기능이.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네. 뭐 한번 촬영 한번 보여주세요. 촬영. 네. 촬영. 시작은 레코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셀카예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찍으세요? 아, 너무 좋아서. 아. 그다음에 아, 네. 역시 정말 좋은 기능이. 네. 지금은 이렇게 손을 걸렸는데, 네. 이게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네, 네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쭉, 360도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왼쪽 검지. 왼쪽 검지? M 버튼이 있어요. M 버튼. M 버튼 있죠? M 버튼. 네, M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M 버튼.
아 이게 한 손으로? 네. M. 아 이게 아. 장점인데 M 버튼 하면은 그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전환이 돼요. 오 좋습니다. 네. 다른 거는 이제 쉽지 않은데 껐다 키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걔를 길게 눌러보세요. M 버튼을. 네. 자동으로 180도 전환이 돼요. 오. 네. 이게 다른 거에 없는 건데 이제 갑자기 나를 찍고 싶다. 그럴 때 180도 전환이 바로 돼요. 네.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어... 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버튼들은 앱에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버튼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오디오체.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 USB C타입도 연결이 바로 돼요. 뭐 끄시고 연결 한번 해주세요. 전원? 네. 아 전원 버튼이 아까 오른쪽 건 밑에 이쪽에 여기에 네. 길게 네. 응 됐어요. 어 켜졌어요? 어? 아 아 이제 꺼졌어요. 아, 이제 꺼졌어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 녹화 중인데? 녹화 중이니까 안 꺼지죠? 끄셨지만 녹화를 계속 한 상태로 끄셨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긴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사실은 이 오디오째 연결하는 이 추가 오디오, 외부 오디오 연결하는 거랑 그 다음에 USB-C USB-C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여기 뒤쪽에 있나? 이렇게 오디오체가 아 그러면 아, 좀 걸리겠는데? 무게가 달라졌어요. 맞춰야겠네.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떤 마이크를 이쪽에다 달 건지 예를 들어서 이 핀 마이크를 쓸 때는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게 핀 마이크를 다시면 되고 혹은 샷건이다 샷건 마이크 네, 샷건이면 이제 이 부분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줄 수가 있죠. 네. 뭐 이거 뭐 언박싱 영상이니까 뭐 리뷰 이거 음성 리뷰는 뭐 형님이 나중에 올리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 장착이 됐죠. 그래서 지금 3.0 USB C타입 USB C타입이랑 오디오까지 다 네, 풀로 연결돼 있죠. 선정을 좀 해야겠네. 네. 이렇게 좀 타임랩스로 돼 있네. 번 네. 좋네요. 어 멋있다. 아니 저쪽 스키는 거. 터졌죠. 됐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아닌가? 맞네.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이제 풀로 장착된 지금 그 오디오 셋 다 꽉 채워서. 장착한 거죠?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조작만 잘 익히시면. 네.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원상복귀 하려면 따닥 눌러야 돼. 따닥. 네. 자, 악정으로 네. 지금. 악정으로. 촬영하려죠. 촬영하죠. 완성체의 악정을 보고 있습니다.
무게감도 상당히 좋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